안녕하세요. 레이즘다지 58퍼센트 리스포 에티오피아 5 블레싱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저번화에 저희가 드디어 에티오피아가 드디어 전 세계 7등 안에 드는 열강에 들어섰고요. 저희 밑에 비춰나가라 있는데 일단 우리가 맘루크가 우리보다 약해. 네, 맘루크가 우리보다 약하기 때문에 한번 타이밍 되면 맘루크 한번 치는 걸로 하고요. 네, 일단 그리고 과약자 현재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 마레한 이런 시기를 없애버리던지 해야겠어요. 네, 그래야지 제가 확장할 때 별 문제 없이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줄을 만들 수가 있는데 줄 어디 만들 수 있냐? 5만. 네, 22안 안 할게요. 네, 22안은 하기 애매해. 너 뭐야? 코 있나? 아, 코 없구나. 코가 없는 땅이로구만. 안타깝네. 그리고 코 박았나? 코 박고 있고 지방자치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앙고트. 앙고트 개종 중인가? 네, 개종 중이라 가지고 4가 된 겁니다. 4.9가 된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네, 해자드 한번 클라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전쟁하 클라임 만들 필요 없지 않나? 네, 얘 사나 여기 클라임 있기 때문에 굳이 만들 필요 없을 것 같고 맘누크는 만들 거 다 만들지 않았나? 네, 맘누크는 맘누크 없어졌네? 다시 만들자. 맘누크 만들도록 하고요. 그리고 발루치스탄 티무르 제국 2163 좀 힘들지 않을래나? 2163이면 네, 일단 네, 북아프리카의 네, 최강자인 킬과랑 동맹했으니까 네, 괜찮겠죠? 네,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맘누크 좀 밟아줘야 되는데 이 시기들. 네, 맘누크 해자드 뭐 영향력 행사 실내 올라가봤자 필요 없고요. 네, 굳이 어떤 걸 해야 되냐 내가. 예멘은 해야 돼. 예멘 어차피 내 속국 키울 거니까. 네, 예멘 해줘. 네, 그러면 부패 척결 비용 얼마 쓰고 있냐? 0.252 컷. 수정는 사이에 물만 안정도 위신 또는 돈으로 때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거든. 줄이도록 하고요. 요새 다 비활성화 시켰는데도 이 정도네. 함선 뽑아야 되지 않나? 우리 미션 하고 있지. 몇 척까지 뽑아? 75%인데 75%면 네, 한 척 정도 더 뽑아야 될 것 같네요. 네, 바크 겔리 겔리로 뽑도록 하고요. 좋은가 쓸까? 네, 정직한 상인 에티오피아의 정직한 상인. 나이스요. 네, 좋은데 2.9에서 잠깐만요. 이제 우리가 여기 먹었잖아. 우리 거지. 네, 우리 겁니다. 그러므로 내 홈루즈를 홈루즈 여기 골프 오브 에덴은 0.44밖에 안 벌린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 한번 수집해 볼까? 여기 에티오피아 골프 오브 에덴 0.44인데 얼마나 벌리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35에서 얼마까지 벌리는지. 다음 달에 나옵니다. 3.35에서 3.34. 아, 이거 애매한데, 이거. 애매한데, 이거. 여기는 노튼, 저기는 노튼 비슷비슷합니다. 네. 아, 진짜. 아, 골프베드 에덴만에서 에티오피아로 땡겨야 되는데, 에티오피아로 땡기지 않고, 알렉산드리아로 땡기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네. 에티오피아 여기 자체가. 그러면 내가 빨리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진지바르 먹을까? 네, 진지바르가 여기 괜찮거든요. 네, 5투가짜리 무역지기 때문에 먹으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예멘 관계도 200 됐고 에티오피아 5만 혹시 오니까 클라임 만들도록 하고요. 어딨냐? 네, 경제 클라임 날죠. 25. 아, 이거 언제 찍냐 이거? 네, 종교적 동맹.
네, 잠깐만요. 네, 탐험가와 사제 그리고 외교관을 보내라. 네, send the expedition to the north. 네, 북쪽으로. 이거 한번 해볼까? 네, 탐험가와 사제 그리고 외교관을 보내라. 원정군이 없다. 보내보자. 네,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하도록 하고요. 종교 쪽에 없나? 네, 안정도. 하나 뽑을까? 성직자에서? 네. 종교관, 신학자. 40 필요하죠. 충성도만 올라가네. 영향도도 없고 충성도는 올라가지.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얘를 고용할 수 있겠죠. 2.4일 특화세. 아, 2.4일 특화시라 비싼데. 이 집이 더 줄여.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드네. 네, 일단 얘 클라인 다 만든 상태고, 방과 동맹 한 상태인데, 왕실 결혼. 아, 왕실 결혼 깜짝이야. 나는 뭐 동군연합인 줄 알았네. 어쨌든 네, 5, 6으로 올릴 수 있는데, 6으로 올리냐? 6으로 올리면 주로 만들 것도 별로 없고, 네, 주로 만들 만한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그냥 테크트에 올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지금 0%죠. 네, 마이너스 5% 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요새 있네. 무스캇, 믿음의 적. 오만이나 에티오피아의 관계도가 떨어집니다. 아이고, 네, 알겠어요. 오만 따위, 네, 그냥 밟아버릴 수 있죠. 오스만이 지금 슬슬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20, 왜안 되냐? 같은 열강끼리 손을 잡아야 되는데. 동맹 파기 요구, 전쟁 개입. 열강이네. 전쟁 개입은 하나 좋긴 좋네. 전쟁 개입해가지고, 총 대주교로부터 독립. 뭐야, 이거? 언제까지? 10년 동안 2년 가격 마이너스 5% 안정도 떨어지고, 안정도 비용 20%. 10년이라 매우 쓸모 없습니다. 네. 아, 뭐, 초당 걸죠. 됐고요. 함선. 빨리 한 척만 뽑게 된다면 75% 이상 달성 될것 같은데. 반란군도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괜찮아요. 현재 상황 보면. 네. 개종 속도 5.7%. 매우 빠른 상황이고요. 아, 이거 어떻게 찍지, 이거? 네. 르네상스, 건설 비용, 에티오피아 수용 용도. 카파, 알룸, 물로, 샤, 곤더, 어딨냐? 네, 카파가 어딨지, 카파가? 전 모르겠다, 네. 본권 군주, 바꿀 수 있네? 네. 근데 전체 군주정이 가장 나아요. 전체 군주정 한 다음에 나중에 21테크인가? 20테크 찍으면 절대 군주정을 바꾸던지 하면 돼요. 네. 정부 강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군사 포인트 써가지고 정통성을 얻는 것도 있네요. 네. 좋은데? 미개한 시기를.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시키야. 말란디만 온다. 이 시키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지. 금방진놈. 아주아는 누구랑 동맹이야? 몬디기슈. 일단 클라이 만들어버려. 일단 얘 먹고, 얘 먹고, 여기까지 먹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진놈들. 얘 먹고 하면, 네, 클라이. 방과동맹 만들기 전에 없애버려, 그냥. 72. 그래, 없애버리자. 뭐, 해자드 이 시키들이 뭐라 해봤자, 나한테. 오스만만 잡으면 진짜 걱정 없을 텐데. 아, 안타깝네요, 네.
75% 아직도 안 됐어? 한쪽 더 뽑아야 돼? 이런 빌어먹을? 한쪽 더 뽑아. 오만민족주의자 5% 확률로 올라가고 4.6% 확률로 올라가고 있고요. 코어 생성되면 거의 한 2.5% 정도 될것 같은데. 네. 얼마까지 더 줄래나? 네, 3.5%, 2.5가 아닌 3.5네. 네. 저건 잡아야겠다 나중에. 네, 개종 됐고 종교통일성 61%라가지고 반란군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빨리빨리 개종시켜가지고 네,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군 여의척 동맹이 말란디인데 오만 클라임 하나쯤 만들어 놓고요. 나중에 전쟁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얘 아주아란 클라임 계속 만들도록 하고, 얘 클라임 만들었으니까, 아, 얘 어디로 넣는 거야? 네, 얘맨 3면 돼 있네. 풀로 갈기도록 하고요. 1.21 두 칸. 애매한데. 네. 6데크. 아, 돈이 없다. 1.17 두 칸. 일단 맘루크 클라임 하나 더 만들도록 하고요. 네. 지니시여. 네. 부패가 아니 뇌물이. 아이고. 야, 김영박, 우리나라에 김영란법이 없나 보다. 네, 안타깝네. 아이씨, 이 빌어먹을. 안정도, 뭐였더라? 부패도 줄이는데 돈 엄청 많이 쓰네, 씨. 아, 빚지게 생겼어, 좀 있으면. 나이스. 네. 이런 것만 뜨면 좋겠다. 30%. 갑시다, 예치로. 금방 진 놈들. 말란디 오는데. 없애버려, 그냥. 그게 가장 편할 것 같아. 지구상에서 없애버려, 이 새끼들. 스텝? 스텝은 뭐지? 평지네, 평지. 여기가 산지만 아니면 돼. 네, 평지지, 평지. 가자. 죽어라, 새끼야. 금방 진 놈들. 센데? 의외로? 여기로 갈것 같은데. 아니네. 올라가자 그러면. 아니면 이게 수도야? 갈카요. 네, 잡아버리십니다. 네, 잡아버리도록 하고요. 공성은 제속국도 할 거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 귀족님들 왜 그러시나. 뭐야 이거, 82년까지 또 누구 올라왔냐? 헝가리 보소? 왜 이렇게 컸냐, 얘네들? 충성도 34%죠. 하나 뽑던지, 뽑을 필요 없겠다. 근데 용병, 군사, 장군 두명 있어가지고. 떨궈? 네. 떨궈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안 생깁니다. 네, 빨리 이렇게 땅을 먹어야 돼. 먹어가지고 열강의 지위를 다시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혓바닥 꼬였네. 네, 함선 11척 뽑았습니다. 하하. 얘랑 동맹이지. 아이고, 저기까지 가야 돼, 굳이? 들어오시게 자네 잡도록 하고요. 다 잡았습니다. 11척, 12척이나 있어, 이 새끼들. 열강의 지위는 이거 나의 자존심이야. 이것까지 뺏기면 내가 내세울 게 없어. 네, 67. 뭐야 이게? 점수. 점수. 개발 또는 기술 비용을 나눈 값. 아이고, 진짜. 아, 빨리 테크트리 올려야 되는데. 아, 그놈의 르네상스 시대, 이 새끼들. 르네상스 시대가, 네, 1450년도에 시작했는데, 지금 77년도에요. 27년 동안 아직도 따라가지 못했어. 아이고, 안타깝네. 네, 개종 됐고요. 안 되겠다. 장군 하나 자르든지 해야겠어. 그러면 얼마 적잘래나? 0.52두 칸. 요새 하나 없애버리자. 네, 여기 이런 데는 필요 없어요. 네, 이런 데는 사치예요, 사치. 하나 둘셋 수도에도 요새 있나? 수도에도 요새 있구나. 하나 둘셋넷 다섯. 이 정도만 나. 네, 이 정도만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인형 하나 찍던지 유지비 더. 근데 이거 찍어야 돼. 네. 6전 올라가기 때문에 저건 필수입니다. 네. 빨리 오스만이 맘 놓고 쳐야 되는데. 형님이 너무 천천히 안 친다, 게임을. 팍팍 쳐야 되는데, 72점. 13점. 저딴 거 무시해. 야, 통행권 내놔라, 이 새끼야. 너도 얻어 터지고 싶지 않으면, 네. 가자. 뭐야. 킬로와 관계도. 외교력. 우리 킬로한 나를 통수 치지 않을 거야. 난 그렇게 믿어. 얘 오테크지? 네, 말란디 오테크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막 사바나. 그래, 일단 잡아버리자. 방어로 잡도록 하고요. 6전 때문에 저희가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얘가 몇이지? 21. 왜 이렇게 비싸냐? 얘 30. 30에다가 얘가 74. 전차병 안될것 같은데, 이거? 아무리 봐도. 여기 공성하는 것보다, 네. 여기 짜잘한 거 공성하는 게더 빠를 것 같습니다. 금방진 놈들. 82년도 안에, 네. 땅을 엄청나게 확장하던지 해야겠어요. 됐고요. 98점. 말란디, 너 빠지세요. 이 새끼 안 빠져? 돈 내놔, 이 새끼야.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네, 영토 확장했고요. 열강지휘 46, 315. 뭐라고, 이 새끼야? 테크 올리기만 해봐라, 씨. 다 죽었다. 됐고요, 네. 국가서사시, 연간위신 두 칸. 이 정도인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아란 전쟁선포 바로 가능하고요. 네, 클라임. 오마미죽주자 올라오네. 3.6% 밀수꾼의 향연. 돈으로 때우냐 아니면 돈으로 때우던지 해야겠다. 안 되겠다. 그리고 반란군 14. 높은데 43. 이거 인본 찍던지 해야겠다. 다음에 찍을 수 있네, 인본. 인본만 찍으면 내 게임 편하게 진행할 수 있거든요. 반란군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네. 알렉산드리아 해방. 어디야, 여기? 가리카료. 아, 여기 개종? 이거 쉽네? 이거 하자. 저 가도록 하고요. 문제는 오만의 민족주의자가 몇 년대 일어나냐, 그게 문제인데, 14년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전체 모두 다 옮겨야 될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만 찍으면 경제 문제 다 해결되는데. 얘 몇이야? 368, 우리가 422. 우리가 쟤보다 크긴 큰데. 안타까워요. 돈이 못 벌어. 돈을 못 벌어가지고 우리가 13.42 칸. 정돈 벌고 싶으면, 네, 이런 거 올려도 되긴 한데.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가요. 네, 금 생산량을 뻥튀기 시키면 확실히 수입은 늘어납니다.